자, 삼성전자 칸이 변한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에이스는 에이스예요. 거기에다가 SF의 기폭제 역할 이성훈 선수까지 살아난 지금이기 때문에 송명호 선수가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잡을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동기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그 순간 판단에 오점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송명호 선수 최근에 페이스가 너무 좋구나 생각이 들고 이 기세가 다시 한번 서영우 선수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주춤하고 있던 이성훈 선수가 살아나주니까 이 송병호 허영구 선수는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 편하게 삼성 챙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리그에서는 또 잘해주고 있는 허영구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 기세와 오늘의 이 이성훈 선수가 보여줬던 송병호 선수가 보여줬던 그대를 또 합쳐놓는다면 뭐 예전에 허영구의 모습 나오지 말란 법 없죠? 자, 그런데 상대는 말이죠. 이 스토리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챙겨주고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그다음 바로 박상우 선수예요. 예, 이번 시즌 들어와서 내가 이 스토리의 에이스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분위기면 3대 0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선수의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상대가 허영구 선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프로토스 8회 연속 중이고요. 이번 시즌 안에서는 6승 형태예요. 그 정도. 네. 정말 프로토스를 잘 잡는 테란 박상우 때문에 이번 경기 특공연을 절대 모른다고 봅니다. 박상우 선수가 허영무 선수를 잡아준다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으십니다. 자, 가볼까요? 한번 경기의 세 번째 선수 허영무 선수와 박상우 선수의 투혼입니다. 자, 세 번째 세트. 여러분, 반전 편의를 위해서 컬러를 반전시켰습니다. 자, 7시 지역을 가져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고요. 위쪽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11시 쪽에 박상우 선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 전장 투원에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박상우 선수가 뭐 최근에 3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뭐 테란 대 테란전이었었고 프로토스를 상대로는 지금 8연승. 오. 진짜 예, 무서워요. 예, 네, 성경고 부장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잘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영무 선수가 과연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크게 기대되는 하루예요. 그 8연승이라는 기록이 2연패를 당하다가 계속되는 연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08-09에서 마지막 부분에 2승, 그리고 09-10 안에서 6연승인데 뭐 몇 면도 대단합니다. 뭐 진영학, 김구현, 김승현, 오용종, 임원기, 임태규, 뭐 물론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없는 경험이 적은 선수들도 중간중간 섞여있긴 합니다만 진영아 선수, 김규현 선수 잡았다라는 거, 그 정도면 거의 뭐 허영무 선수도 못 잡으리는 바 없거든요. 확실하게 예. 이스트로 벤치도 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대진스 한번 만나보니까 프로토스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의 대진 순서를 보면요, 차명환 선수와 신인승 선수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명환 선수 큰 박수를 받고는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에이스 결정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만약에 간다 한다면 맵이 또 매치 포인트라서 네. 정말 자신 있는 카드들, 삼성전자에서는 프로토스 카드, 그리고 이제 이스트로에서는 다시 한번 박상우 선수의 고용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예.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참 이 선봉 이성훈 선수가 예. 이성훈 선수가 오늘 진짜 뭐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예, 하지만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좀 오늘 승리를 따내기 쉽지 않았다고 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와, 그렇게 승리를 따내고 세레모니까지 그렇게 해주니까 예. 확 그냥 예, 불타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688-8100 예, 들으신 분들은 왜 그랬냐면 노게이트 더블 액세스를 지금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참고로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ISF에서 임성춘 선수가 임현 예. 선수에게 썼던 바로 그 빌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초반에 뭐가 오면은 굉장히 무서운 예, 그런 것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서로의 진영은 한 번에 찾고 너무 커요. 너무 찾고 커요. 있습니다. 예. 찾고 있습니다. 봤어요. 이게 원서치. 그러니까 약간의 4인용 맵을 가장해서 그래도 서치가 좀 늦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프로토스의 심리가 약간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원서치로 바로 걸려버린다 그러면 치즈러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그 전략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박성우 선수가 한 번에 봤다는 걸 또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지지면서 그렇죠. 뭐 또 여기서 테라는 예, 그냥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코멘센터 가져가자 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또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기 싫죠. 겁니다. 냅둘 리가 없죠. 냅둘 리가
자,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게 그냥 프로볼을 달려들게 하는 페이크성일 수도 있어서 이후에 이제 벌쳐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가려면은 벌쳐 팩토리 완성될 그 시점쯤에 SB 5개, 6개는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뒤쪽에서 시선 돌려놓고 다시 머리 내려옵니까? 머리 내려옵니다. 머리 내려옵니다. 머리 내려옵니다. 예, 뭐 일단 베럭스의 불이 계속 들어오냐가 중요한 건데. 스탑버튼입니다. 베럭스의 불이 꺼져 있고 스탑버튼 SB 답했습니다만은 자, 펑크는 반만 건설해 놓은 상태 아주 초반 공사만. 예, 또 정면 압박과 함께 또 이게 빠르게 또 조이기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보통 본진에서 시작할 때와는 달리 이 안쪽에 이 본진 저 넥서스 쪽에 드랍십에 대한 대비까지도 하기는 참 벅차거든요. 네. 네. 자, 투 게이트 올려주고 있고 사거리 돌려주고 있는 허영무 선수였습니다. 네, 저런 선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확실히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만 이런 스타포트 선택이 확실하게 프로토스였던 그 허영무 선수의 마음 속에는 빠른 전진에 비롯된 강한 압박이 항상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담감으로 옵저버보다도 일단 게이트를 늘리면서 병력을 눌러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바로 기습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통하면 좋은데 적당한 피해에서 끝이 나면 이 경기 무리거든요. 그렇죠. 박성호 선수가요. 안 통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해도 저... 제대로 통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 마인이 얼마만큼 그 힘을 발휘하느냐가 예, 이 관건이죠. 자, 오, 이제 전진 배치되고. 아, 이거 너무 센스 있는 플레이인데요? 예. 그렇죠. 예, 마인에. 마인업까지 됐어요, 지금. 예. 일단 저 마인에 의해서 저 병력들,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일단 저 나가는 건 좋은 판단입니다. 예, 한번 쭉 보고, 예, 테란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를 미리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도망가다가 밟아버리면! 자, 그리고. 생각하다 밟아버리면! 그런 걸 지금 이용하는 거거든요? 테루에 미리 매선을 해놓고, 일단은 본진으로 올라가서 방어 형태를 취하면, 아, 나오던 애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오던 애가 맞는 게 그나마 나아요. 네. 네. 자, 마인 곳곳에 매설해 놓고 일단은 허영무 선수 병력 전진 배치 그리고 드랍십 찍힌 것 같은데요. 나왔네요, 벌써. 자, 근데 탱크가 없는 걸 보면은 아마 눈치를 챌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나온 것이 지금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타고 떠나기도 해봐라 이거죠. 자, 마인이 남아 있는 벌처라고 많이 매설해 주면서 자 여기서 근데 예 벌처 저거 저 불어보러 저거 벌처가 아 이거 너무 큽니다. 다 들켜버린 상태 박성훈 선수. 예, 뭐 들켰다 하더라도 일단은 뛰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 걸어왔어요. 너무 지체했습니다 드랍십이. 그러니까 박성훈 선수가 잘해준 플레이가 못해준 플레이가 동시에 드랍십 턱 완벽하게 맞췄네요. 예. 이 정도 가지고는 피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 1.4에 가면서 치워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고마운 드랍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상대가 멀티를 빠르게 따라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게릴라 위주의 선택을 했는데 거의 피해 없이 프로브 몇 개만 내주고 막아낸다면 거의 뭐 이제 필승이 확실히 지는 거고 중요한 것은 박상우 선수가 저 드랍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머린과 벌처를 드라운과 싸우지만 소모를 했거든요. 예. 드랍십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자, 4킬 이렇게 있는 벌처 잡혔고요. 마인 배설을 통해서 일단 마인 몰이 예.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나요? 네, 바로 밑에 저 마인 하나 있던 게 지금 터진 건데요. 그렇죠. 막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는데. 그리고 박상우도 계속 찔러야겠군요. 아니, 확장? 확장합니까? 예, 확장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예, 두 가지 모두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야 됩니다. 예. 아, 정말 아까운데요. 예, 옥저버가 늦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드라군들이 밖까지 나가있을 때 군대 뚝 떨어지고 마인만 매수를 놨다면 장치지 못했습니다. 자, 동시에 두 군데 확장을 하고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투벌처 정도만 봤을 때 어차피 내가 이제 배부르게 가져갔으니까 멀티 따라가면서 벌처를 일단 흔들려는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허영무 선수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드랍십은 일단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문장 너무 나서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약간의 좀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못 준 건 일단 아쉽고 어차피 지난 그림이니까요. 그리고 박상우 선수가 아 이렇게 해서 끌려다니면 못 이긴다는 판단에 지금 몸술 또 이제 한시 멀티로 두는 겁니다. 예, 동시에 두 군데 한시와 앞마당 쪽 가져가고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예, 뭐 지난번에도 저런 식으로 예, 몰래 확장 성공하면서 예, 승리를 따낸 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는 여유가 생긴다면 정찰을 분명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병력들이 옵점을 앞세우고 조금씩 조금씩 전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시 지역에 버티고 예. 있는 프로브 하나. 와, 이 노게이트 더블렉스가 성공하면 또 이 자원적인 부분도 예, 부분이지만 예, 아비토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추가 확장 가져가고 가져가면서 소모전 끝에 장기전 가면 프로토스가 이기는 그런
이 경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저 네. 한시가 예,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인스 쳐맞았고요. 아, 그냥 방금 그 박성우 선수의 앞마당에 또 옵저버를 보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또 멀티 그냥 따라가고 예, 또 이제 버티기 식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고 여기죠. 이게 이 지역에 멀티가 있다라는 게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거든요. 네. 12시로 탱크 그냥 시즈모 대놓으면서 문어발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그냥 메인 베이스에 지금 가져갔기 때문에 예. 자, 이제 계속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자, 탱크 세대와 터렛 하나 언덕에 있죠? 탱크가 없나요? 언덕에? 언덕 두 개. 예. 아직 시즈모도 안 된 거? 예, 병력을 많이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질럿 내려주고 드라곤과 함께 움직인 차 질럿이 다 자, 근데 시티가 누워가지고 에스더 빨리 나와야 돼. 딜러시 누워가지고 뚫려요 이거. 뒤에 탱크가 다 잡혔어요. 그냥 아크라이트 모드 에인더 탱크만 나왔습니다. 야, 이게 진짜 비트름을 안중에 끌어버립니다. 네, 이 허영문 선수도 만만치 않게 힘으로 밀어붙 칩니다. 시드 모드. 자, 그래도 불을 끌 수는 있겠네요. 언덕 탱크 저 위쪽에 베럭스 위에 있는 언덕을 탱크 기가 시드 모드 내면 밀어낼 수 있죠. 내려와서 시드 모드 해도 되고요. 자, 1시 쪽은 아직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6시 쪽은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와, 천만다행입니다. 뭐 한마디로 이 추가 확장과 아비토 생산을 좀 늦추면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병력 뽑아서 예, 들어갔던 건데 와, 진짜 예, 간신히 막았네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자, 컴퓨터 스테이션 달기 시작하고 있는 어, 그리고, 자, 요게 낚시예요, 낚시. 예, 완전 예. 낚시네요. 예. 예. 그니까 뭐, 이, 의도했다기 보다는 진짜 프로토스 저거 보면서, 아, 이제, 확장 가져가는구나. 다 돼버리거든요. 네. 아니, 이거 진짜, 완벽하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옵저버로 예. 보는 것을 알고 12시쯤 확장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박상호 선수. 진짜 어느 정도, 정말 완벽한 꼼꼼함이 있는 선수가 아니면, 지금 한시 정차는 안 하는데 자 SB 많이 나왔어요. 온기가 예. 번지고 있는데요. 한시에서 자 이제 팩토리 늘려야죠. 예, 뭐 지금 공격을 아주 뭐 성공시켜주면서 앞마당을 뭐 들게 하진 못했지만 야 요것도 예, 못했지만 허영무 선수는 좀 잘 풀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나 12시 가져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박수! 허영무 예! 야, 이 변수마저 배제시켜버리네요. 예, 예. 나는 봤다. 예, 근데 지금 만약에 그 남는 벌초가 있다면 저 이동 경로에 마인 좀 매설해놓고 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야 조금만 더 자원 채취 한 뭐 2-3분만 더 했으면 그래도 파괴돼도 좀 재미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 정말 아쉬운 타이밍에 발각이 됐고 중요한 건 이제 어이구 어느 오늘 벌초인 견제가 극대로 좋습니다. 어이구 또 이런 좀 더 여유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저런 사드라군이 한시에 공격을 갔다면은 자, 저 마인은 많이 있었겠죠. 예. 자, 어쨌든 트러프끼리 좀 좋고요. 야, 그 9시에 있던 트러프가 벌처시에 들어왔는데도 몸이 못 잡아내고 드랍십이 거의 피해 없이 망한 거 말고는 그 이후에 플레이는 박상우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12시 쪽 가져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커맨센터가 좀 대신에 데미지를 받아주면서 트러블 안전하게 지키면 되는 거죠. 지키면 자 커맨센터는 지금 혼수 상태. 예, 1시가 안 걸렸다라면은 조금 이제 팩토리 왕창 눌려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일단 아비토 막을 생각부터 해야 돼요. 자 멀티 12시까지 사수하면서 아비토 피해 없이 막고 상대가 아비터 리콜을 써주면 리콜 일단 막아내는데 병력 줄여주고 나가야지 이제 당분간의 진심이 흔들어 보입니다. 또 털립니다 한 번 더. 와 이거 진짜 좋은데요? 경력이 많이 잡혔어요. 드라군도 충분히 많이 잡혔고 마인에 의해서 예. 프로브 피해가 상당합니다. 자 주체검수 올라왔다는 큰일 납니다. 주체검수 올라왔다. 이거 왜 잘 풀려가고 있던 거 허영무 선수가 예, 너무 흔들리네요. 저 한시 지금 선수가 파괴가 되긴 했지만 거기 있는 SCV들은 다 거기서 얻은 자원들을 뽑았던 예, 그러니까 뭐 예,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쓴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입구가 두 갈래잖아요. 6시 멀티가 그래서 아마도 좀 내 본진에 가까운 왼쪽 입구보다는 오른쪽 입구를 벌처가 좀 들어오기 짜고 오른쪽만 지금 심시티 내놨는데 박상우 선수가 빈틈을 제대로 찌르고 지금 워낙 피해를 많이 했던 공이로 타이밍도 그냥 나가버립니다 지금. 자 그래서 허영 드랍스가 네. 저기 셔틀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예, 뭐 셔틀이 지금 아 근데 네. 이거는 예 마음이 급했는데요. 시즌 모드가 마인 매설도 안 돼 있고 자, 예. 전기전도 한 다만 좀 기다리는 판단이 없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예. 네, 돌풀리는 탱크만 잡아먹겠습니다. 이거 예. 살아있고요. 자 뭐 좀 더 이 좋은 싸움을 할 수 있었던 박상우 선수였습니다만 네. 예.
예, 아무래도 상대의 질럿이 없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 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천천히 가면 예, 확실히 더 좋은 아, 그런 싸움을 예, 만들 뻔 했었죠. 그러니까 12시 멀티가 너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동선에 자리를 잡고 약간 좀 이제 나머지 이제 추가 변경은 본진에 그냥 랠리포드 찍은 다음에 리포면 막자. 그게 좀 전진에 있자는 생각이었는데 아 벌초로 쌓은 이득을 여기서 좀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나오는 텐트는 무조건 잡아먹고 있는 허영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시즈 텐트를 최대한 빨리 그 전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긴 있을 텐데요. 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네. 아, 테란이 힘싸움에서 이기는 상황에서도 아비터를 통한 아, 그렇죠. 그런 예, 스테이시 스피릿 때문에 그냥 져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지금 힘만 놓고 보면 박상우 선수가 부족할 게 없습니다. 벌초를 너무 잘 흔들어줘가지고 원래 상대의 어떤 더블 넥서스를 내주고 부드라치 피해 못 주고 그냥 거기서 끝인데 정말로 그 이후에 운영이 빛이 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자 리콜만 제대로 막아내고 자 배스를 추가시켜서 이후를 도모하면 이 경기 몰라요. 자 허영 예. 선수가 유리한 경기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길게 늘어지고 있는 예. 박상우 선수입니다. 네. 근데 지금 벌처가 이제 돌아와야 할 시점인데요. 자 네, 바로 찔러 추가가 됐거든요 지금은. 달려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뒤쪽으로 물러서고 있는. 자 아비토 함께 벌처 왔고요. 시에드 보드. 어 근데 질러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질러만 제거한다면 이거 충분히 벌처가 맞죠. 벌처가 뒤에 백업이 드래곤에 싸우지 말고 탱크를 탱크를 모아야 돼. 어머 이제 자 어, 물리치고 들어 같은데요. 야 병력진 많아요 박상우 선수가 지금 무시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 자 마인 그리고 어 확장 지역을 다른 지역 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네요. 어 잘합니다 박성우 선수가. 잘해요. 네, 진짜 잘하네요. 확실하게 어 그렇게 불량 경기를 조금 조금 야금야금 이렇게 끌어오는 능력이 아 정말 발군이고. 그럼 내려오고 싶으면 계속해서. 네, 베스엘이 없는데도 지금 상대 아비터 나왔는데 이렇게 밀고 나온 선택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전 그 셔틀 동반했던 앞마당급 공격이 실패했을 때 좀 그 손해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크게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벌처의 그런 견제와 함께 말이죠. 아니 허리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자 거기에다 투스타 게이트에서 뽑은 게 아니라 프로피가 심했던 이제 허영구 선수였기 때문에 원스타 게이트에 나와봐야 아비터 두 개인데 첫 번째 아비터는 스테시 필드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방으로 이게 막아내기가 질럿이 막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질럿이 추가버렸구나 다. 와 박상우 예 리콜입니까? 힘이 대박입니다 이제. 이제 예. 허리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 또 리콜 어느 정도 그런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남는 병력이 있어야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 밀려버리는데요. 예, 지금은 저 예 뭐 예, 12여서 발려? 저 단순 드라군 리콜 해봤자 예, 그렇죠 뭐 큰 도움도 안 되고 말이죠.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추가 병력으로 막아주면 되고 그냥 지금은 안마당 계속 가던 게 가야 됩니다 박상우 선수는요. 자 리콜 들어갈까요 리콜? 아 예 무슨 아, 들어가는 리콜이 되는데 지금은 예, 뭐 도움이 안 되는 예,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들어왔어요. 야 리콜에 대비도 안 하고 그냥 그 돈을 다 그냥 빅토리에 힘으로 눌러 담아서 그 전에 밀고 나오는 박상우 선수이 어. 자 일단은 빅토리를 장악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자 일단 본진 걷어내야 됩니다. 여기 자리 잡았으니까 이게 막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자 마이 치워가면서 말이죠. 예. 박상우 선수 돌아가지 않는데요. 나오는 병력으로 맞고 예, 지금 나와 있는 병력으로는 앞마당만 부전하게 된다면 6시도 아주 수월하게 부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1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느새 진짜 이게 박상우 와 말 그대로 어느새입니다. 어느새 조금 조금 야금야금 이게 이 경기 이렇게 될 경기 아니었거든요 진짜. 와 테이크 나오고 벌써 다 쏟아보면은 정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말했던 대로 이게 예, 순위적으로 예. 니콜만 막을 생각이 있으면 이 경기 계속 주도권 내주고 끌려낼 수 있었는데 예. 니콜 대비 터렛 설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팩토리 늘려서 힘을 밀고 나갔는데 그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답답해. 예. 와 박상우 선수 예 어찌어찌 막는다 하더라도 지금 예, 테라는 이 리콜에 의해서 뭐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추가 확장도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팩토리 그냥 쫙 늘려서 그냥 후모정 가면 됩니다. 5시를 아직 예. 허영구 선수가 보고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제일 뼈 아픈 게 뭐냐면요 예. 유닛의 보급로가 끊겼다는 거예요. 다리를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6시는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는 박상우 선수가 돼버린 거라서 예 육로로 걸어나옵니다. 예 이거는 계속 피해 감수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처가 앞장서서 막아주면서 뒤쪽에 예. 탱크 얼마나 있습니까? 예 이 프로듀스는 질럿을 소개해주면서 이 탱크를 좀 줄여줘야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계속 예,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좀 아, 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은 싸움이 나와버립니다. 자 예
적재적소에 좀 유리수를 좀 부어가면서 확실히 박상우 선수, 그러니까 가끔은 박상우 선수를 평가할 때 아 너무 힘으로만 한다, 경기를 좀 이제 맞춰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힘으로만 하냐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그런데 장기가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색깔이에요. 이게 변했어요. 아까는 잡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변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은데요. 예, 좀 앞마당 쪽 그 바깥쪽에 있는 병력을 고전했다 하더라도 지금 또 중앙 부분에 남아있던 저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다리 쪽 제압하고 좀 그것이 그냥 밀고 소리 병력으로 천천히 가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얼마나 소모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밀어요. 이거 밀기가 굉장히 못 밀었습니다. 자리 잡아버리면 여기 다 날아가는 겁니다. 멀티가 크로토스의 두 배예요. 테란이 어느새. 자, 허영구 선수. 아, 이 쏠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옵니다. 아바엔. 야, 정말로 줄을 지어서 빨간 줄에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박상우 선수 힘인 거고 이게 괜히 프로토스 연승 테란이고 또 신기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안 걸어졌어요. 뒤로 계속 벽을 등지고 있던 허영구 선수입니다. 야, 뭐 이 박상우 선수가 0809 시즌에 뭐 경험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딱 그 한 5할 정도의 승률밖에 보이지 못했던 선수인데 야, 프로토스 상대로 이제 9연승 바로 직전입니다. 야, 이게 상대에 더블을 내주고, 그러니까 오영종 선수를 잡아낼 때도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다진 경기를 말도 안 되게 힘으로 밀고 나가서 한타에 역전하고 막 이런 경기야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정말 박상우 선수 대박입니다. 경력이 없습니다. 지금 허영무 선수가 경력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허영무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원이 있어야 힘이 생겨서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은 이제 힘이 풀릴 때가 됐어요. 아, 조금은 그 과감한 셔틀종 만든 그런 공격을 했던 허영무 선수를 할지라도 상대의 드랍십도 깔끔하게 막았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허영무 선수가 뭐 확장도 추가 확장도 늦고 아비토도 늦고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자신감은 분명 있었거든요. 자, 허영무 선수 한 타이밍 없습니까? 없죠.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박상우 선수의 업그레이드도 공1업이에요 그냥 돌아오고 있어요. 아무리 또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투하 머리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길게 본 게 아니라 이게 박상우 선수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정신. 왜 허영무 선수도 아니 병력이 좀 이렇게 많을 타이밍이 아닌데 스타프트 먼저 뛰어 팩토리를 먼저 놀리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타이밍에 내가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또 주고 벌처에 유닛 잘라먹게 풀어버리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일 피곤해 짜증나는 유닛 벌처예요. 예, 진짜 싫죠. 예,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길쭉해가지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뭐 변수가 생기려면은 아비토한 대여섯 대 정도가 있어가지고 계속 반씩 혹은 뭐 3분의 1씩 뭐 이런 식으로 얼려주면서 효율적인 그런 싸움만 만들어줘야 되는데. 패스 보이는 거 패스? 패스 있는 거죠? 예, 패스. 있네. 그러니까 박상우 선수도 이렇게 시합 끄면 안 돼요. 어쨌든 허영무 선수가 5시 멀티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항상 아비터라는 게 변수를 만들어주는 유닛 아니겠어요? 팩토리 장악 당하면서 동시에 뭐 멀티 하나 한시 쪽 밀리고 이러면 또 모르는 거니까 기회 있어 확실히 밀어붙여야 되는 거고. 자, 허영무 선수 역전하려면 대박 리콜 한번 나와줘야 돼. 아유 옵션 보고 있어. 알고 있어. 이거 여기 지옥이야. 예. 자, 지옥. 자, 그 빈틈을 정말 잘 찾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옵저버가 있었기 때문에 발자마자 반드시 제거가 됐고요. 니콘은 건물을 부수거나 팩토리에서 간 나오는 병력들 또 이 급하게 오는 병력들을 잡아주면서 좀 이득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자,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드라곤들이 허무하게 잡히자면 진짜 손해보는 니콘이 되는 겁니다. 디펜시우나트에서 이거 허무하게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잡을 생각입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만 몇 개 잡았을 뿐 시간만 끌어준 거예요. 피해가 없습니다. 이게 되면서 한시 멀티 쪽으로 다른 게릴레가 떠나서 멀티 두 개를 동시에 민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연동이 됐어야 됐는데 그냥 이게 리코드 끝에 끝났다라는 거, 여기 붙였다라는 거. 예. 아까 이동발에 불구 잡혔고 그냥 뭐 리콜한 거예요. 예, 태연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가 되는 그런 리콜이 된 거죠. 예, 진짜 그런 형국이 됐어요. 예. 자,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나마 하나 불안했던 게 공격 걸 때 본친 팩토리로 들어오는 리콜 이게 장악이었는데 그 선수가 마이너 디펜싱 매트릭스. 자, 이거는 아, 또 있어요. 예, 지우진입니다. 지우진.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이런 게 에이스라는 이름인 겁니다. 그 누가 됐던 간에 지금 현존 미스터 에이스가 박상우면 팀이 좀 영대를 믿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분위기를 쇄신해주고 바꿔줄 수 있는 이런 힘
거기에다가 다른 테란과 좀 다르다는 거죠. 완벽한 힘으로 프로토스를 밀어낼 수 있는 이 박상훈 선수의 힘은 앞으로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트의 책임자, 이스트의 뒷감당해주고 있는 박상훈 선수인데요. 아무리 프로토스전 연승 행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최근에 테란전에서 3연패를 당하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만 봐서는 3경 연장 탄핵은 날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MSN에서도 3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허영무 선수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차명한 선수도 도전에 나오고 있죠. 나까지는 안 올 거라고 분명히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는 확신을 냈을 겁니다. 예, 분명 위스트로 선수들도 오늘 3경으로 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 했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박상우가 오늘 그냥 제 이변에 지금 전주곡을 지금 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애교스트로다라는 걸 그냥 3대5로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또 일단 애교까지 끌고 가고 그렇게 되면 박상우 선수의 제7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다음 신인승만 잡아준다라면 신인 선수가 이겨주기만 한다라면 매치 포인트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네. 자, 벌처에 키로 이상으로 휘둘린 게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상황이면은 왜 이런 컨트롤이 나오면서 점점 좀 불리해지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스타트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앞에서 허영무 선수가 뛰기를 했기 때문에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할 만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시 멀티 몰래 멀티 하면서 약간의 좀 자원의 재미를 봤었고 벌처 게릴라가 1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습니다. 호수가 그러면서 이동하던 프로브 잡아주고 드라곤 마인발바닥 개6개 잡아주고 프로브 계속 긁어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드라곤 2개랑 그냥 입구에 홀드해놓으면서 그냥 기다렸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마음에 급했던 건지 들어버렸어요. 네, 허영무 선수가 이렇게 좀 허영무 답지 실수가 좀 나왔어요. 뭐 벌처 한 2기 정도 가서 2기 가서 잡고 이래서 이 벌처는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게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싸구려 그런 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박상훈 선수의 오늘 벌처를 이용한 이런 움직임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좋지 못한 테란이 항상 그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가 틀어 맞고 투하 머리 돌리면서 업그레이드의 어떤 힘을 빌리는 겁니다. 거북이처럼 공삼업 방 2업 찍어주고 나와서 그냥 병력이 뭐 스테이시피에서 당하던 말던 일단 힘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테란의 마인드라면 박상훈이 이런 상황에서도 공이로 원하머리가 천천히 돌리면서 팩토리를 한순간에 너무 쫙 늘려놨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풍 담당하게 나와버려요. 프로토스가 앞마당 빠르게 성공을 시킨 이후에 그런 셔틀에 질러 태워서 드라군들 공격 그렇죠. 자주 안 하는 이유가 또 이 확장 늦고 왜 아비터 늦고 해가지고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공격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탱크는 어쨌든 줄지 않습니까? 드라군도 대부분 살아남았고 그렇다면은 이 프로토스가 확장 뒤늦게라도 가져가주면서 벌쳐야 되는 그런 견제만 당하지 않는다면은 프로토스가 잡아낼 수 있는 거였는데 이 박상우 선수가 이걸 그렇게 잡아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허영무 선수가 차라리 아비터를 그냥 어차피 더블 레그 성공을 했으니까 아비터를 좀 빨리 뛰었으면 이런 진출이 원래 리콜에 의해서 다시 본진 회군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맞는 건데요. 일단 병력 생산에 치중했던 허영무 선수가 이들을 못 본 거예요. 뭐 앞마당 진격 들어가는 태클을 잡아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비터가 늦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테란의 진출을 허용을 했고 여기서 병력이 많이 잡힙니다. 표정 그림에서야 뭐 마임에서 안 됐을 때 들어가서 재미를 좀 보긴 봤는데 박상우 선수가 이렇게 치고 나올 거라고는 허영무 선수가 예상을 못한 거죠. 자, 허영무 선수는 당했습니다. 박상우 선수에게 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우 선수 벌처에 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드랍십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허영무의 그 천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뭐 앞마당에서 피해를 못 크게 본 것도 아니었죠. 상대의 필살기성 그런 공격을 확실히 막았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졌기 때문에 오늘 이 허영무 선수는 타격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탱크 잡았죠, 앞마당에서. 한시, 뭐, 오래 돌아가는 거 아니었고 다 들켰죠.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투팩토리에 머물렀던 박상우 선수가 벌처 게릴라 몇 번 들락날락하더니야 본진 보니까 뭐 7팩, 8팩 다 늘어지는 거냐. 팩토리만 늘어요? 확장도 늘어요? 그 타이밍에 한 거 다 하면서 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최근에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흐름이 원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자신의 색깔로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색깔을 밀고 나가니까 계속 허영무 선수가 연습대랑 다른 거죠. 이 타이밍 이러면 안 되는데? 빠르고 뭔가 멀티도 과감하고 경력도 너무 많이 그냥 조개 많이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아, 결국에는 이게 그 박상우 선수의 본연의 어떤 색깔,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게 오늘 다시 한번 통한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정말, 요즘 뭐 공식전 4연승 기록하면서 기진을 떨쳤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고 있는데, 잠깐이라고 박성우 선수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상대가 진짜 너무 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였죠. 이제는 의젓해졌어요. 자, 이제 잠시 후면은요, 현재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차명환 선수와 그리고 3연승, 정의자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신인수 선수가 경쟁하겠습니다.